날씨성 곱슬이에요. 그래서 연화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발입니다. 모발도 가늘면서 예, 그 날씨성 곱슬인데 피카에 있는 아쿠아 프로틴 A와 A를 가지고 모발을 지금 적신 다음에 친수성 곱슬입니다. 거기에 탈색했던 모발이라
네, 빗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네, 평문월에서 생선가시처럼 일어나는 호슬모입니다. 거기에 오늘 저희 피카를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네, 피카에 있는 아쿠아포트 데이로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1차적으로 탈색했던 모발이고, 네, 곱슬이기 때문에 또 편모거든요. 가는 모발이고, 그래서 아쿠아 프로틴 A를 네, 젖은 모발 상태에서 1차적으로 네, 도포했습니다. 해서 네, 10분 자연 방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이 탈색했습니다. 필터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포풀을 믹스해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도포했어요. 자, 이렇게 원터치로 도포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 다시 2차 연락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예, 테스트 콜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 위치가 정확하게 걸렸죠. 예,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연화가 굉장히 잘 돼서 지금은 등장점을 PB로 마치겠습니다. PB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오일을 믹스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오일을 하신 다음에 연화가 정확하게 됐다고 느껴지시면 예, PB로 2차 연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니까 100% 연화가 됐기 때문에 PB에다가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제가 다시 한번 네, 2차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반짝거리죠? 네, 건강해졌어요. 또 지치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 이렇게 보시면 한번 윤기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머리도 통통해지면서 윤기나게 네, 탈색된 모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연화 보시기 바랍니다. 케라틴 폴리가 있습니다. 케라틴 폴리를 도포하겠습니다. 골고루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많은 부분은 조금 더 많이 도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많이 도포하시고 빗질하겠습니다. 저희는 피카는 샴푸실에서 클리닉을 전부 다 끝내요. 이렇게 빗질을 해줍니다. 빗질을 골고루 하시면 네, 모수지를 따라서 네, 깊숙이 네, 모발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서 닭꼬치 침투해서 네, 모발이 보호가 됩니다. 자, 이상 예, 프로틴 필이라고 있습니다. 예, 얘를 일단 수분 단백질이에요.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도포합니다. 네, 이렇게 골고루 해주세요. 손상이 가장 많은 곳부터 먼저 도포합니다. 하고 나서 네, 빗질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빗질을 네, 해주세요. 지금 탈색된 모발을 저희가 복부로 피카로 복부 매직과 세팅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다시 프로틴 안을 있는 프로틴 마스크가 있습니다. 친구를 도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네 가지를 도포하시면 모발이 충분히 단백질을 많이 먹겠죠. 자, 이 상태에서 세 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3초.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어떻게요? 하나만. 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그러면 더블로 뿌리가 살아요. 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좌측 파트입니다. 네. 여기서 피카는 첫 등이 없어요. 그냥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덮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리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건조되게 하신 다음에 내 앞으로 당기신 다음에 돌리시면 네, 와인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2mm입니다. 32mm. 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끝에서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자, 피카는 첫 등이 없어요. 근데 끝이 다 들어갔으면 연예인 펑기를 가지고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리셔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시 한 번만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예, 이제 수분이 건조되도록 예, 이렇게 완전 펼쳐져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수분이 다 마른 것 같으면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럼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예, 3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그냥 예, 피카는 첫 등이 없어요. 그냥 와인딩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여기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수분이 다 날아가시도록. 32mm입니다. 원권 32mm로 와인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놓으셨다가 빼시면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되겠습니다. 네, 사이드입니다.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끝이 다 들어가면 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리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공회전 하시는 거예요. 네, 조금 이렇게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좀 펼쳐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공간이 생기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32mm입니다. 그대로 앞에 있는 판넬하고 같이 잡아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연예인 펑기를 잡고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상태에서 라인딩 들어갑니다. 자, 손등 없이 그냥 끝까지 끝이 들어갔으면 이제서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손잡이를 눌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이 손잡이를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최대한 32mm에 아까 32mm에 공을 하려고 해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건조시켜 주신 다음에 자, 얘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건조됐으니까 이렇게 올렸다 놓으시면 예쁜 트리플 네, 뿌리가 완성됩니다. 오늘은 피카의 쭉펌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쭉펌입니다. 자, 고객님의 모발이 곱슬이에요. 곱슬이면서 밑에는 예, 탈색으로 해서 데미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원건으로 하게 되면 자, 곱슬머리 있는 부분은 프레스 작업을 해줘야 돼요. 매직기나 볼륨 매직기로. 그 다음에 원건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그 피카에는 연예인 호흡기가 있어요. 그거하고 예, 22mm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여기를 이렇게 딱 잡으신 다음에 자, 연예인 펌기입니다. 잡으시고요. 그냥 천천히 쭉 이렇게 당겨주세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자, 연예인 덮개를 잡고요. 천천히 쭉 당겨주세요. 두 번 자, 다시 한번 잡으시고 자, 볼륨 매직처럼 천천히 프레스 작업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쭉 네. 이 정도 왔을 때 자, 내가 이제 와인딩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바로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밑에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수분이 다 날라갔어요. 그럼 내 앞으로 놨다가 놓으시고 풀어주시면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번 쭉 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곱슬이에요. 그래서 피카의 쭉 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잡으세요. 그 다음에 덮개 연예인 펌기를 가지고요. 쭉 펌고 매직, 볼륨 매직처럼 천천히 쭉 한번 잡으시고요. 제가 와인딩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찝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알려주기. 이 상태에서 이제 피카의 22mm를 최대한 펼쳐서 수분이 날아가기를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결도 잡히고 웨이브도 생기고 네, 이게 쭉펌입니다. 피카의 쭉펌 많이 많이 애용해보세요. 윗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잡으시고 연예인 펌기를요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서 천천히 잡으세요.
잡고 천천히. 네, 이게 쭈펌이에요. 쭈펌이라고 결을 잡아주는 거죠. 다시 잡으시고, 잡으시고, 연예인 펑기를 잡고 천천히. 그러면 결 정리가 되겠죠. 따로 저희가 어떤 그 볼륨 매직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잡으시고요. 덮개 나이롱을 향해서, 자, 사용해서, 자,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누르시고요. 제가 웨이브를 걸어야 될 부분에 와인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청담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찝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그럼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다시 손잡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그 다음에. 해주세요. 그 다음에. 수분이 다 날아가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그러면 동선이 있으면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결감도 잡히고, 웨이브도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는 준비하겠습니다. 쭉, 예, 오른쪽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자, 잡으신 다음에 22개입니다. 덮개 연예인 펑기를 가지고 잡으세요. 천천히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네, 잡힙니다. 다시 한번 잡으시고, 자, 쭉 펍니다. 잡으시고, 천천히. 볼륨해지는 것이 천천히. 쭉, 네.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쭉.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와인딩 하는 부분에 와인딩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두께 아이를 잡고,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어때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네, 돌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돌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어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동을 활용하신 다음에 자, 놓으시고 라인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카는 봉이 길어서 네, 세 파트로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알려주시고요. 자, 놓으신 다음에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잡고 네, 한번 다시 한번 내리시고 네, 수분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 볼륨이나 매직 하려면 수분이 건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네, 약간 수분이 네, 말린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쭉 자, 내가 와인딩 해야 될 부분만 놔두세요. 이 상태에서 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 오늘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덮개 연예인 펑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2mm의 공을 최대한 활용해서 건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결감도 잡아주고 웨이브도 이렇게 해서 또 왼쪽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측입니다. 좌측도 마찬가지로 수분 한번 올려주시고 22mm 활용해서 라인딩 해보겠습니다. 자, 22mm를 먼저 대고 연예인 펑기를 잡고 천천히 쭉 네, 잡아주세요. 그리고
정도까지 하신 다음에 결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얘네의 어깨를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뜨기. 자, 손잡이를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뜨기.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래서 최대한 22mm의 도모를 활용해서 건조하신 다음에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세요. 체육 파트입니다. 자, 잡으시고요. 손을 한번 날려주시고, 자, 연예인 어깨를 잡고 쭉 당겨주세요. 한번 놓으시고, 자,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결이 잡힙니다. 자, 다시 한번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와인딩 해야 될 부분까지 왔을 때, 네, 여기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요? 연예인 어깨를 덮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하신 다음에 끝까지 공이 최대한 22mm의 공을 활용하셔서 자, 수분이 건조됐을게요. 그냥 땡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하시면 이렇게 되면서 보시면 기운도 잡히고 웨이브도 중화 후에 타월로 샴푸한 다음에 마사지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타월 드라이한 모습입니다. 아, 네. 자, 가까이서 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비닐한 위치 잡혔죠? 제가 한번 드라이로 또 건조해서 찬바람, 따뜻한 바람으로 건조해서 완성된 모습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건조한 모습입니다. 예, 결과치 어떻습니까? 한번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네, 요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한번 원장님들도 또 이렇게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